An ocean, a cave, a dream that no one could save, a shelter, a whole life. 이제 10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율무들. 10월달에 구매한 것들 중에서 우리 율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액세서리부터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차고 있어요, 여기. 이어커플을 하나 샀는데 쉐입이 둥근데 이렇게 찌그러진 것 같은 굉장히 예쁜 굴곡을 가지고 있는 이어커플이에요. 화이트 실버처럼 살짝은 밝은 실버 느낌인데 또 가벼운 느낌도 아니고 너무너무 예쁜,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힘들게 샀어요. 이거 솔드아웃 되고 이번에 오픈했을 때도 막 후다닥 가가지고 결제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배송도 한 거의 2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그런 소중한 이어커프인데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다사키님의 액세서리 브랜드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어커프뿐만이 아니라 귀걸이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팔찌도 그렇고 되게 예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원래 이제 실버랑 골드를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혹시나 제가 실패를 할까봐 무난하게 실버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골드로 하나 더 장만을 해도 잘 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어커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주름이 진 것 같은 그런 입체적인 느낌으로 좀 더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키라인미샤랑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디자인과 상관없이 두 가지 다 데일리로 껴주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은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이코맨 거거든요. 이어커프를 보내주실 때 이것도 같이 보내주신 반지인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얇은 버전이거든요. 요거랑 두꺼운 버전 이렇게 있더라고요. 골드로도 있고 요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율무 옷장에서 원래 판매를 했었던 귀여워서 제가 가지고 온 요 반지인데 요렇게 두 개를 같이 껴주고 있어요. 이렇게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따로따로 꼈을 때보다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는 요 담수진주 반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끼는 반지예요. 담수진주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되게 불규칙해요. 큼직큼직하게 알이 잡혀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냥 예쁩니다. 그냥 예쁜 반지예요. 저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껴줍니다. 한쪽씩 껴주거나 이렇게 연결해서 껴주거나. 그 다음에는 제가 그립톡을 하나 샀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우연히 지층이라는 곳을 알게 됐는데 거기가 그립톡을 핸드메이드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솔드아웃이 되면 재입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다가 고른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진주 같은 실버에다가 이렇게 푸른기도 살짝 있고 그냥 되게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뭔가 디자인이 질리지 않고 끼우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기다렸다고요, 엄청. 근데 여기가 조금 불편한 게 카드 결제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무통장 입금밖에 안 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는 제가 수첩을 하나 샀어요. 형광 주황이 도는 피치 컬러의 이런 수첩을 하나 샀는데 이게 그냥 스터디 플래너예요. 여기 안에를 보면 오늘 해야 되는 일 적혀져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하루하루 사용하는 건데 저는 다이어리를 거의 진짜 무조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덤벙거리고 잘 까먹기 때문에 꼭 오늘 해야 될 일, 뭐 이번 달에 해야 되는 거 체크하고 이런 걸 꼭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번 걸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교보문고에서 구입을 했고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잘 쓰고 있는 그런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블러셔를 샀어요. 이게 원래 원가가 15,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했을 때 할인을 받아서 8,000원이었나? 하나는 프레리 볼드 블러셔예요. 살짝의 브라운기도 돌면서 오렌지빛이 도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검색도 안 해봤어요. 발색이 어떨지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컬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해버렸는데 딱 와서 발라보니까 둘 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특히 이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애플 블룸 핑크 블러셔. 살짝의 자주 퍼플 느낌이 돌면서 딥하고 차분한 장밋빛도 살짝 돌면서 너무너무 예쁜 컬러예요. 제가 지금 이 컬러를 발라놓은 거거든요. 중앙 쪽에다가 이렇게 발색이 조금 올라오게끔, 발그레하게끔 컬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가 블러셔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지금 모아놓은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만간 찍을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카드 지갑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지갑이에요. 이게 펌프롬펌 제품인데 제가 요거 카드 지갑으로 민트 컬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요 아이를 제가 이번에 선물로 받았는데 컬러도 제가 고른 거거든요, 직접. 살짝의 아이보리빛이 도는 크림 컬러라서 완전 화이트보다 훨씬 더 예쁜 컬러라고 해야 되나? 제가 골랐을 때는 요 컬러가 한 3가지 이상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 컬러가 제일 예뻤어요. 살짝 요런 밝은 컬러는 때탈까봐 사람들이 잘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 생각은 당연히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걱정을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디자인도 살짝 튀는 듯 튀지 않게끔 귀엽게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지갑이에요. 그 다음은 제가 글리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짜잔! 요거는 이번 달에 구입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꾸준히 구입해서 잘 쓰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새로 시켰거든요. 셀레피트랑 톡시님이 같이 만드신 그런 제품이에요, 글리터가. 1호 컬러가 살짝 인어공주 비닐같이 그런 화이트 펄 같은 느낌으로 발리는 컬러예요.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발색이 너무 예뻐요. 은빛 살짝 도는? 아무튼 컬러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예쁜 그런 샴페인 골드 같은 컬러 인데 눈 아래 애교살에 이걸 바르고 외출을 하면 다 글리터 못 썼냐고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꼭 물어보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저는 1호보다는 2호가 손이 훨씬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걸 바로 눈 아래에다가 이제 얇게 바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납작한 그런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살짝 바르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예뻐요, 얇게 발랐을 때가. 제가 지금 눈 아래에다가 발라놨거든요. 오늘 메이크업 할 때도 보이시나요? 굉장히 예쁘게 돌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너무 귀엽죠? 이게 리복에서 제가 운동화를 산 건데 애니멀 뭐였지? 아무튼 콜라보를 해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이게 컬러가 네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네 가지 다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이비 컬러도 있었는데 초록색이랑 섞여있는 그런 컬러인데 그것도 진짜 예뻤어요. 이게 키즈이지만 키즈랑 맘, 엄마까지도 같이 커플로 신을 수 있게끔 사이즈가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엄마들 신을 정도의 신발 사이즈까지 이렇게 좀 폭넓게 나왔더라고요. 살짝 목 올라온 양말들이랑 스커트랑 같이 매칭해서 신어도 너무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입한 아이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네이비 컬러가 계속 아른거리긴 하지만 이걸로 만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앵클 부츠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거의 이 앵클 부츠는 일주일이면 5일 이상은 신는 그런 부츠예요. 가격 대비 너무너무 데일리로 신어주기에 좋을 만한 그런 아이인데 컬러가 검정도 그땐 잘 신었지만 브라운 제가 가져오고 나서부터는 브라운만 신거든요. 살짝의 톤 다운된 밤색 컬러예요. 근데 너무 밝은, 낡은 느낌의 브라운이 아니어서 스커트 어떤 컬러들을 입어도 다 잘 어울리고 무난하게 그리고 그냥 팬츠나 추리닝 입었을 때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슬랙스 넣어서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너무 잘 신고 다니는 그런 앵클 부츠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나이키에서 맨투맨을 하나 샀는데요. 퍼플 컬러의 그런 맨투맨이에요. 팔에 있는 이 유니크한 문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구랑 구경을 하다가 같이 들어가서 입어본 거예요, 둘 다. 가운데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동그랗게 귀엽게 박혀있고 앞에 디자인이 살짝 스키복 디자인처럼 앞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편하게 입기 좋을 만한 그런 루즈핏인데 이거 하나 입고 가방 하나 매주면 추리닝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구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경량 패딩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이렇게 걸려있으면 정말 저한테 확 끌리는 그런 디자인이나 색감 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다가 가지고 오게 됐냐면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백화점 구경을 하다가 집으로 나가는 길에 지오다노가 있었어요. 근데 지오다노에서 친구가 본인 친구 체형이 저랑 비슷한데 이거 한번 입어봐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선물 줄 거를 이제 제 체구
컬러를 참고해가지고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X스몰 사이즈 요 컬러를 받아서 입어봤죠. 친구가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 너 이 컬러 진짜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고, 너 무조건 이거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야? 이러면서 이제 거울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입은 상태로 이제 거울은 아 왜 오버하고 그래 이러면서 거울을 보러 갔는데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인 거예요. 뭔지 아시죠? 계속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살짝 제가 원래 이런 민트빛이 도는 컬러들이 저한테 좀 잘 받아요. 근데 또 이게 그냥 민트가 아니라 살짝 톤다운된 민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었을 때 얼굴이 되게 차분해지면서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제가 안에다가 화이트 컬러의 니트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그 이너랑 같이 이걸 겹쳐서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죠, 제 눈에도. 근데 또 가격도 7만원이 안 됐어요. 68,000원? 경량 패딩인데 친구가 막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막 자기가 사주겠다 막 그러더니 결국은 본인이 사줬죠. 이제 저 생일 선물이라고 하면서 생일 지난 지가 언젠데, 그 다음에는 제가 다이애그널에서 이렇게 니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게 나온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니트 재질이 살짝 얇은 느낌이에요. 얇아서 입었을 때 굉장히 좀 여리하게 흐르는 어깨 쪽에 살짝의 이런 다이애그널 포인트 로고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어깨 끝 쪽에 단추를 하나 풀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깨 트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혀지는 건데 여기 살이 살짝 노출되는, 단추를 안 풀었을 때 디자인은 살짝 그냥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라면 이렇게 딱 풀어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이애그널에서 치마도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살짝 이런 뱀피 느낌이 나는 가죽인데 굉장히 얇아요. 이 뱀피 디자인 컬러가 살짝 브라운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뱀피예요. 너무너무 예쁜. 허리랑 골반 쪽이 살짝 타이트하게 감기면서 끝쪽으로 내려갈 때는 살짝 퍼지는데 그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튀지도 않고 그냥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입는 레더 치마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살짝 이런 크림 컬러예요. 아이보리 같은 크림 컬러인데 이 지갑 있잖아요. 이거랑 컬러감이 굉장히 비슷해요. 살짝 이게 H라인도 아니면서 완전 A라인도 아닌 되게 오묘한 라인이에요. 일단 중요한 건 걸어다닐 때 보폭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앞쪽 트임이 있어요. 근데 이 트임이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애그널 레더 치마도 이렇게 살짝 얇거든요. 얇고 가벼워야지 입기가 편한데 이것도 얇아요. 그리고 상의를 좀 어둡게 입던 밝게 입던 다 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치마예요. 그 다음은 제가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이런 니트 가디건을 샀는데 살짝 랩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끈을 묶어가지고 입는 그런 가디건이거든요. 아직 태그를 뜯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X 스몰 사이즈를 구입을 했는데 스몰 사이즈로 사이즈를 변경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짜임이 살짝 솜사탕처럼 되게 여리여리하게 얽혀서 짜여져 있는데 그냥 짜임 자체가 디자인이에요. 살짝의 앙고라 느낌처럼 포실포실한 감 때문에 더 입었을 때 살짝 토끼 같아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공주 옷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옷인데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도 한 7, 8만원 정도 떼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살짝 비싼 감이 있지만 마음에 드는 그런 니트예요. 이렇게 올이 걸리거나 틀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조심조심 입어야 될 것 같은. 그 다음에는 제가 이번 달 통틀어서 제일 잘 입고 있는 아우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런 도톰한 자켓 같은 아우터예요. 촉감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입었을 때 핏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코트 같은 자켓 느낌인데 제가 목폴라 입었을 때랑도 자주 입고 어떤 니트웨어를 입었을 때도 입기가 좋은 그런 아우터예요. 살짝 붉은빛 많이 도는 브라운이 아니라 차분한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아우터로 입어주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제가 이게 블랙 색상이랑 브라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왔는데 저는 블랙이 더 손이 자주 갈 줄 알았어요. 무난하니까. 근데 이 브라운이 정말 맘먹을 정도로 손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이 단추도 이렇게 귀
귀엽게 이렇게 되어 있고 블랙은 요거거든요. 블랙도 되게 특이한 게 아예 완전 새까만 블랙이 아니라 살짝의 네이비 빛감이 살짝살짝 도는 그런 블랙 컬러거든요. 진짜 최근에 제가 이 두 가지로만 자켓을 거의 다 돌려 입고 있는데 그냥 얇은 후드티 후드 이렇게 뒤에 빼가지고 입어도 너무 예쁘고 진짜 이거는 정말 간만에 마음에 드는 아우터예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었는데 짜잔! 이거는 제가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여기 이니셜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 보이시나요? 율리, 율무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율무들한테. 아무튼 오늘은 제가 10월달에 구매했던 것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모아서 이렇게 율무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우리 율무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는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메이크업 영상이거나 블러셔 추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